지금 3월 27일 9시 지금 고사리 종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흙도 물 빠짐이 좋은 땅이라서 지금 다 물 빠져가지고 지금 보슬보슬합니다. 생각보다 흙이 물 빠짐이 괜찮죠? 다 빠졌죠 지금. 약간 우려를 했는데 파보니까 다 빠지고 뿌리도 지금 튼실하고 좋습니다. 눈도 나와 있고 하얀 눈이. 고사리 뿌리는 눈 마디에서 눈이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탁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둘씩. 그러니까 4, 5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이가 고지가 4, 500 고지기라 춥거든요. 남원 지리산 쪽이라서 그래서 늦게 눈이 나옵니다. 약간 다른 남부 지역은 고사리가 지금 수확을 하지만 저희는 뭐 아직 멀었습니다. 4월 한 중순, 초중순이 돼야지만 저희가 고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사리에 관계없이 종근은 한 3, 4월, 5월 초중순까지 분양을 합니다. 고사리가 나와있다고 나온다고 해서 분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고사리는 1년 내내 자랍니다. 한 가을까지 계속 눈이 트기 때문에 심는 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분양한 고사리 눈이 나오는 거와는 고사리 분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고사리 눈은 고사리는 끄끄면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도 고사리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봄에 수확을 하는 이유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봄에 부드럽게 끊기 위해서 더워지면 또 풀 관리가 힘들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사리를 봄에만 수확하는 이유입니다. 나물은 봄에만 먹지 않습니까? 계속 나물이 나오잖아요. 억세지니까 세지니까 수확을 안 하는 거죠. 더워지면 풀이 좋습니다. 지금 눈이 생기거나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이 많지가 않습니다. 눈이 이렇게 고사리 눈이 지금 한두 개씩 나오고요. 마디 부분에서 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얀 진액이. 고사리 뿌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시커멓다고 하시는데 저희 지리산에는 보통 시커먼 흙입니다. 흙이 시커멓다면 그러고 캐고 나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시큼해집니다. 뿌리가. 그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요. 고사리 뿌리를 아시면은 오해를 안 하십니다. 하여튼 제가 좋은 뿌리를 보내니까 저희가 20년 전통으로 실내와 심어보신 분 다 심어보신 그 처음에는 그리고 오해를 저희 장인 어르신도 처음에는 처음 보고 오해를 하셨는데 다 잘라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좋은 정원을 보내니까 믿고 심으시면 됩니다. 고사리 정근 작업 중입니다. 햇빛이 멋지네요. 오전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때가 이렇게 실합니다. 고사리 때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걷어내고 지금 와대를 쳐고 있습니다. 고사리 때만 봐도 고사리가 지리산 먹고살입니다.